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북가주 한인사회의 내빈님들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Next, we'll have special guests from the Northern California Korean American community. 네, 최점균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님과 이경희 샌프란시스코 한미노인회장님 그리고 이정순 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We'll have Jun Kyun Choi, President of the Peaceful Re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San Francisco. Kyung Hee Lee, President of San Francisco Korean American Senior Services. And Jung Sun Lee, former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존경하는 북가주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협의회,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최영균 회장입니다. 오늘 뜻깊고 역사 깊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재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김한일 한인회장님, 또 김진덕 정경식 대단 김순란 이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준 관계자 여러분, 또 이것을 시작하신 직전 한인회 또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민들의 많은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의 각고를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한인회관 이제 모두의 공간이자 역사적 건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이민 1세대의 한인의 꿈을 펼쳤던 이곳 한인회관에서 새로운 개관식을 갖고 도전과 극복 그리고 승리의 순간을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이 동포 여러분 모두가 민족애와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인회관 개관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또 북한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희 한미노인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한미노인회장 이경희입니다. 이 오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재건립을 위해 많은 후원금을 주신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한국정부 동포청과 북가주 교민 여러분, 또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우리 김한일 회장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샌프란시스코는 독립운동의 발상지며 또 아름다운 도시고 미국 중에서도 땅값과 주택이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세계에서 제일 첨단 건물을 해관을 가지고 있게 돼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시 1988년 이 해관을 건립할 때 한국 샌프란시스코 노인 회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내려보시고 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한 노고와 후원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순 샌프란시스코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특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개관식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숙원 사업인 회관을 개축하여 새로운 회관으로 개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숙원 사업을 아름답게 수행하신 김한일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회관은 장인환 전명환 의사 모신 역사적인 박물관이 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자존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의 회관으로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회관을 사랑하시고 애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역동적인 샌프란시스코 시민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회관을 개축해 주신 김한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두 자축합시다. 끝으로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25대 미주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 이정순. 네, 고맙습니다.